안녕하세요. 저희는 펀이 싸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여러 상황 속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무젓가락을 뜯을 때 발생하는 가루는 몸에 좋지 않고 뜯었을 때 불규칙하게 뜯기면은 사용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무젓가락을 어떻게 하면 가루가 잘 나오지 않고 일정한 두께로 뜯을 수 있을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험은 젓가락 비빔 횟수만 0번, 5번, 10번으로 하여 같은 곳을 잡고 실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잘 나온 범위 중에서도 가장 잘 된 것으로 실험합니다. 나무젓가락이 가장 잘 뜯어진 범위는 5번에서 10번 사이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뜯어진 것은 7번을 비볐을 때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 둘, 셋. 두 번째 실험은 나무젓가락을 잡는 위치입니다. 나무젓가락을 잡는 위치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보기와 같이 3cm, 6cm, 9cm, 12cm, 15cm, 18cm로 다르게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10cm가 가장 잘 뜯겼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세 번째 실험으로 나무젓가락이 한쪽에만 힘을 주었을 때와 양쪽에 힘을 주었을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쪽에만 힘을 주었더니 불규칙하게 뜯어집니다. 하지만 양쪽에 힘을 주니 일정하게 뜯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은 최상의 비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을 비웠을 때 벌어지는 부분에서 0에서 3cm 정도를 잡고 양쪽으로 뜯었을 때입니다. 실제 나무젓가락에 저희의 방법을 적용해서 식용색소로 표시하거나 홈을 파놓으면 언제나 누구든 실패하지 않고 나무젓가락을 11자 모양으로 뜯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홈을 파놓는 방법은 시각장애우에게 더욱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11자